오늘 식사는요? 어제 저기 감자하고 자색 양파하고 가지랑 또 풋고추랑 이렇게 같이 볶은 야채 볶음에다가 거기다 이제 계란 후라이 2개 깨놓고 또 그걸 이제 밥에 굴소스 좀 넣어서 이 밥을 볶았어요.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치즈를 좀 듬뿍 얹어서 치즈 볶음밥을 한 거예요. 맛있겠죠? 아주 맛있는 볶음밥이 될 거예요. 치즈의 단백질 칼슘이 풍부한 데다가 감자는 알칼리성 식품에다가 자색 고구마가 그 색소가 풍부하죠. 보라색이. 안토시아닌 그 색소가 풍부해서 혈관에도 여러 가지 혈관을 기름을 녹이는 작용을 하고 또 자색 양파도 굉장히 혈관에 좋아요.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서 지금 그 어제 머위도 또 넣었어요. 머위도 넣고 자색 양파 들어가고 치즈 들어가고 아주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볶음밥인데 먹어보니까 아주 너무 맛있어요. 정말 맛있는 치즈 볶음밥이 될 거예요. 치즈 야채 볶음밥이에요. 영양도 풍부하고 영양 밸런스도 맞아요. 치즈가 엄청 녹네요. 아주 치즈를 몇 주먹을 넣는지 몰라요. 이렇게 치즈를 계속 구우면서 젓어주고 있네요. 맛있어요. 아주 치즈 볶음밥이에요. 이제 누르면 누룽지가 더 맛있겠죠? 오늘 치즈 볶음밥. 우리는 3kg짜리를 한 5개 정도 사가지고 이렇게 소포장으로 분할해서 필요할 때마다 한 봉지씩 꺼내서 이렇게 맛있겠네요. 치즈가 찍히면 늘어나죠. 여기다 감자볶음에다가 자색 고구마 또 자색 양파 또이 머위 또 가지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섞은 게다 계란 후라이 2개 넣고 치즈를 넣기 때문에 단백질, 칼슘, 비타민 이런 것들이 풍부히 들어가서 아주 맛 좋은 치즈 볶음밥이 되네요.